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하고 싶은 네덜란드 도시는 유트레흐트예요. 유트레흐트는 네덜란드 가운데 있고 참 오래된 도시예요. 1808년에 유트레흐트는 반년 동안 네덜란드 수도였어요. 지금 다시 암스테르담이에요. 유트레흐트 역은 네덜란드 제일 큰 기차역이에요. 윌름 알렉산더 왕은 유트레흐트에서 태어났어요. 혹시 미피에 대해 들어봤죠? 네덜란드어로는 나인츠라고 하는데 유트레흐트는 나인츠의 도시예요. 이 만든 작가가 딕 브루나인데 이 도시에서 태어났고 살았어요. 딕 브루나는 매일 스튜디오 갔을 때 이 길을 써서 그래서 이 조각상을 만들었어요. 유트레흐트 안에서 여러 장소에서 나인츠를 찾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나인츠 신호등도 있어요.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? 유트레흐트는 유럽에서 제일 예쁜 운하 도시예요. 유럽 역사에 대해 들어봤으면 종교개혁에 대해 들어봤을까 아닌가요? 유트레흐트에도 이 종교개혁에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. 유트레흐트에서는 1566년 8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혼란 시민들이 조체 우상 파괴를 시작했어요. 그 당시에는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자치해서 1566년 우상 파괴 몇 년 후에 스페인 대장은 유트레흐트에 내려와서 우상 파괴한 모든 사람들의 유체를 성공하고 사용했어요. 이것 때문에 스페인을 싫어하는 자세가 생기기 시작하고 스페인 군대가 잠깐만 돌아갔을 때 그 분위기는 조금 괜찮아졌어요. 하지만 1579년 6월 11일에 또 다른 우상 파괴가 시작했어요. 북동 지역들은 스페인을 다시 지지하기 시작했을 때 유트레흐트 사람들은 이것을 반역죄로 봤어요. 그래서 1580년 3월 7일에 세 번째 우상 파괴가 시작했어요. 1580년 6월 18일 봄키 도쿄는 금지가 됐어요. 이 세 우상 파괴 때문에 이 교회들의 장식이 거의 없어요. 이런 묘미는 원래 교회 바닥에 있었는데 종교 개혁 때 많은 교회에서 그런 묘비를 치웠어요. 왜냐하면 이 무덤에서 신성한 사람들을 파묻혀지면 칼뱅 주인은 하나님만 신성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. 교회 안에서 좀 평범해 보이는데 이 방 안에는 교회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이 방에서 교회 손님을 만났어요. 벽에 18세기 금가죽 벽지가 있어요. 이 건물은 유트레흐트 대학교예요. 옛날 것뿐만 아니라 유트레흐트에서 모든 아트도 충분해요. 예를 들면 이 바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래요. 이 조각상은 사람들을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의식하게 하는 목적이에요. 이 고래를 다른 나라에서도 설치할 거예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